김용환 충북지사가 정무라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갈등 관리를 전담할 특별보좌관 임명 계획도 밝히며 겸손과 소통, 협치를 강조했는데요. 당장 도지사를 벼르고 있는 시군 순방에서 여론을 달래는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유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환 지사가 정무라인 조기 교체를 예고한 지 20일 만에 새 보좌진이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2급 상당 전문 임기제 정무특별보좌관에는 황영구 전 CJB 전무이사가, 4급 상당 정책수석보좌관에는 정초시 전 충북연구원장이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 지사는 기자들을 만나 황 정무특보를 통해 도민 소통 강화와 언론 관계 개선을, 정수석보좌관 역할을 빌려 전임 지사들의 성과를 계승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도민들, 시민단체, 그다음에 언론 이런 등등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원정 지사부터 이시정 지사까지의 도정의 그런 여러 가지 성과, 또 그들의 경험, 이거를 온전히 좀 수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날 갈등 관리를 전담할 비상임 특별보좌관 신설 계획도 밝혔습니다.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관련 조례 개정으로 신철영 전 국민구충처리위원장을 영입해 제천 화재 참사나 오송 3산단 같은 주요 현안 해결책을 맡기겠다는 구상입니다. 말 많고 탈 많던 시군 순방도 변화를 시사했습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14일 제천시를 시작으로 11개 시군을 차례로 찾을 계획이었으나 친일파 발언 논란이 확산하자 갑자기 일정을 미뤘고, 같은 달 말 괴산군부터 방문을 재개했습니다. 청주시를 시작으로 다시 시작된 순방은 16일 제천, 18일 진천을 끝으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동안의 시군 순방이 좀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자화자찬이 좀 많이 있었다면은 앞으로는 좀 주민들의 얘기를 좀 많이 듣는 방향으로 이걸 전환해야겠다. 여론 반전을 노리는 김 지사는 야당 의원들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소속 청년의원 7명, 이어 5개 상임위 간담회까지 충북도의회와의 소통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